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매일매일 변질될 수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의 그 유전자가 그렇게 자꾸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느냐.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께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우리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가 그거를 알고 그 암세포를 죽여서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T세포를 각처에 퍼져 있던 T세포를 다 모아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집합을 시키시고 그래서 또 클릭, 생기를 보내서 클릭을 시켜서 이 T세포 속에 있는 꺼져 있는 이렇게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준다? 켜준다. 이제 켜주게 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서 이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이 된다. 그럴 때 T세포는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면 이렇게 켜진 유전자가 되면서 동글동글한 조그맣은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폭삭 죽어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러한 현상을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그런다. 무엇을 먹어서 낳는 게 아니고, 뭐를 받아서 낳는 거예요? 생기를, 힘, 클릭. 그렇죠. 이제 그런 생기를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병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더라도 저절로 나아요 안 나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생겨도 또 저절로 아물고 그래서 항상 이런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자연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게. 자연 치유력,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 있어서 그래서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자연치유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자연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치유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T세포를 알게 되고 암세포가 어떻다는 것도 알게 되고 보니까 암도 자연치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암을 자연치유를 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기야. 그렇죠. 그 생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 선, 미, 이를 알 때.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가, 아, 생기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그래서 암을 자연치유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자연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 있었다는 생각하고 지금 뉴스타트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 그건 뭐예요?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바깥에서 들어온다. 그 자연치유력은 생기다. 그 생기는 어디에 있는 거다? 진선미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선미를 받아들이면 그래, 이게 진실이야. 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렇죠. 아, 정말 아름답다. 라는 그런 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말과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 그래서 그 자연치유력은 우리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본래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본래 생기라는 것은 우리 속에 뭐예요?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연치유력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뉴스타트에서는 생기라고 합니다. 그 생기는 본래부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힘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거다? 진선미 속에 있는 힘, 사랑 속에 있는 힘인데 그 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다가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배워서 깨달으면 그 깨달음과 함께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어떻게 회복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를 받을 수도 있고, 기가 막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암에 걸렸다, 라고는 그, 암 선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진단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가 막힐 수도 있고, 어떻게? 생기를 받을 수도 있는. 그 중에 제일 지금 암 환자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암에 대한 선입견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암에 대한 선입견은 뭐예요? 암 걸리면 죽는다라는 선입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라는 선고를 딱 받으면 어떤 사람들 기절해. 눈앞이 노래지고, 그죠? 캄캄해지고. 예. 그러면 그 암 진단을 받는 동시에 유전자가 어떻게 돼? 더 꺼져버려. 그래서 암에 대한 생각, 암에 대한 그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선입견, 이 나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털어버려야 돼.
아하, 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왜 이 암세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의 몸에서나 다 매일매일 생긴다. 내가 알게 생겨요, 모르게 생겨요? 모르는 사이에 생겨. 그리고는 생겼다 하면 나는 생긴 줄도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죽버리고 낫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부터 매일 암에 걸리면서 또 어떻게? 매일 암이 나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낫는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없어. 문제는 뭐예요? 암이야. 죽는다며. 이래서 안 낫는 거야. 이래서 죽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여러분이 걸리신 그 질병에 대한 그 부정적인 과장된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을 털어버리셔야 된다 이거야. 모든 사람이 암에 맨날 걸리면서 맨날 뭐예요? 쉽게 나버려.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암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 선입견이 문제예요. 그러면 왜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느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왜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되느냐?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이야. 생활 속에 유전자가 변질 안 되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은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자연치유 돼버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암이 생겼다가도 유전자가 꺼졌다가도 다시 켜지면 암은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나쁜 일을 당했는데 이를 칼고 막 이런 것보다 어떻게 털어버려. 자, 웃고 말자. 너무 이거 꽃 같은 거 가지고 맨날 뭐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그러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지? 이런 상태가 이런 내면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가지는 그런 선택. 기억납니까? 선택. 예, 우리의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후천적으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를 보여드렸어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아, 좋았어요. 미토콘드리아를 보여드렸어. 자, 이 세포고, 이게 세포핵 안에 이제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실뭉치고, 그 다음에 이런 빨간 게 있는데, 이거는 세포라는 세포를 자동차로 본다면, 그 자동차에 뭐가 같은 거다? 엔진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엔진, 지금 여기는 몇 개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기통이야. 8기통. 네. 비싼 차들은 다 8기통입니다.
자동차 엔진에서는 기름을 연소시켜서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의 기름은 뭐다? 당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어떤 영양소? 탄수화물. 감자, 옥수수, 예, 쌀밥, 보리밥, 과일 다 탄수화물이야. 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당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씹어서 먹으면 그것이 우리 장으로 들어가서 그게 당으로 변해서 우리 피 속으로 흡수되면 그 피 속으로 들어간 당분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세포로 들어가서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탁 들어가면 당이 타려면은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숨 쉬는 목적은 산소를 받기 위해서 숨 쉬어요. 산소 받아서 뭐 하게? 산소가 있어야 태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엔진도 뭐를 받아야 타요? 산소가 받아요. 산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야. 숨 쉬는 목적이 결국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우기 위해. 그래서 숨을 쉽니다. 그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목을 졸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세포를 움직이는 유전자를 작동시키는데 뭐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목 졸르고 한 5분 있으면 어떻게 해? 막 파둥파둥 하다가 어떻게 죽어요, 결국. 왜? 더 이상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더 이상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수가 없고, 태울 수 없으면 에너지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에너지 생산이 안 되면 세포는 에너지 생산이 안 되면서 탁 죽어버려요. 그렇게 돼서. 간단해. 아주 정확한 기계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많을수록 어떤 사람이겠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 사람. 아시겠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수록 뭐가 좋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 그리고 빨리 피곤해지지 않은 사람. 맨날,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기운 없다. 이런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기통 짜리들이야. 아시겠죠?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 근데, 사기통이 팔기통이 될 수 있게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뉴 스타트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숫자가 많아요.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배워서, 운동하면서도, 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도록 운동하자. 힘이 더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운동할수록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 방구석에 맨날 처박혀가지고, 무슨 뭐요, 뭐, 따분한, 뭐, 맨날 눈물 짜고 하는 연속곡이나 보고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푹푹 줄고 유전자도 어떻게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이야,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낫겠다. 이런 건설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채우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그게 이제 세포예요. 자, 세포인데, 요게 이제 세포핵이고, 요건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뭐예요? 실 뭉치. 실은 뭐예요? 유전자. 이 염색체가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몇 개씩 들어있다? 23개. 자, 여기 이제 염색체가 있고, 요게 미토콘드리아. 자,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연료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연료를 당이라고 합니다. 그 당은 여기서 영어로 글루코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당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글루코스라는 당은 포도당이야. 그래서 포도당을, 그래서 여러분이 쌀밥을 먹으면 쌀이 소화가 되면 결국 포도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당 맛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과당이라는 당도 있죠. 그렇죠? 과당하고 포도당은 맛이 좀 달라요. 과당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 달짝지근한 거. 아, 달다. 그 단맛이 포도당보다 과당이 더 세요. 그런데 더 좋은 과당도 좋은 연료지만은 포도당이 과당보다 더 좋은 연료예요. 그래서 과당 맛은, 포도당 맛은 어떤 맛이냐면 그냥 과당처럼 달짝지근하진 않고 덜쩍지근해. 어떻게 당겨 덜쩍지근해? 아, 달다 이런 말은 안 나와. 덜쩍지근. 식혜. 식혜가 그 포도당이에요. 예. 네. 그래서 쌀을 삭히면 당이 나오잖아. 그렇죠? 또 쌀밥을 어떻게 부지런히 열심히 씹으면 입 안에서도 어떻게 덜쩍지근해져요, 안 해져요? 그게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한 숨쉰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자, 자동차 엔진 안에 산소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그렇죠? 기름 있지.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뭐만 해주면 불이 붙어요. 폭발을 해. 스파크만 들어. 응?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도 꼭 그 원리예요. 응. 그래서 여기에, 자, 연료, 포도당이 들어왔고, 산소도 들어와 있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 야, 그렇구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멍청해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 시대에는 우리가 4살, 5살, 6살 이럴 때는 아마 서울 빼놓고 모든 지방에서는 5살, 6살 때 다 뭐 흘렸어? 그리고 표정이 뭐예요? 생각이 없어, 멈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뇌를 많이 쓰니까. 예. 그러니까, 걸리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우리도 코 많이 흘렸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요. 생기를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아, 참 이쁘다. 아, 어떻게 꽃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이럴수록 생기가 많이 온다. 아름다웠다, 이쁘다 이런 거를 많이 아는 거야. 그냥 뭐 저런 시시한 꽃을 꽂아놨어. 이런 사람은 생기 못 받아. 이 꽃 하나하나를 봐도 어떻게? 이야, 덜국화가 참 여러 종류네. 아, 이쁘다. 자, 내일부터 비가 끝나면, 와, 하늘이 정말 이쁘구나. 네. 아, 공기가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고, 그 순간순간들의 스파크를 받아서, 우리 유전자에서 뭐가 일어난다? 연소가 일어나서, 그래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다? 예, 에너지. 예,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런데, 에너지만 생산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석탄을 떼 연소를 시켜서 열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가 또 나오나? 나와요. 연기가 막 나오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탁 태우면 저렇게 에너지만 딱 생산되면 좋겠는데, 이 태우는 연소의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활성산소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포도당을, 당분을 태우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도 생산하고, 그 에너지가 전기예요.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제품이라? 전기 제품이에요. 기분 좀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전기 제품. 그런데 이 전기 제품은, 자, 이것도 전기 제품 아닙니까, 다? 근데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은 뭐게? 얘들하고 우리하고 우리 다 모두 같은 전기 제품이야. 근데 뭐가 달라요? 얘들은 진선미를 몰라. 우리는 뭐예요? 진선미를 알아요. 그래서 진선미만 알고, 그 사랑만 알고, 행복하게 잘 살면 병에 안 걸려. 그런데 진선미가 있냐면, 그 반대쪽도 있어, 그렇죠? 진의 그 반대쪽은 뭐예요? 거짓.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기가 막혀, 안 막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짓이고, 선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고,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예. 이가 갈려.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그 생기를 막는다고. 그 다음에, 미.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리꼽다, 이거예요. 아, 저런 놈의 새끼 저거.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그럼 여러분만 손해야. 유전자만 꺼져버려. 근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전기제품이 확실한데, 이 전기제품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진선미의 영향을 받아. 얘네들은 몰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가 들어올 때는 우리 몸에 전류가 흐릅니다. 아시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어떤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우리는 소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가 달라야 안 달라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소리.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 사람들이 다 아, 정말 좋은 노래다. 아, 마음이 조용해지고 속이 뻥 뚫린다. 그때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나쁜 소리 들으니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시끄러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항상 전기가 흘러야 살거든. 그런데 흐르는 우리 몸을 흐르는 그 전기를 생체 전류라고 그래요. 생체 전류. 생체 전류. 영어로는 바이오 엘렉트리시티. 생체 전류를. 그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생체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뭐를 찍을 수가 있어요? 뇌파도 찍고, 심전도도 찍고, 근전도도 찍고, 그래서 우리의 몸 상태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사 선생님들이 찍어야 안 찍어요. 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뇌파가, 그걸 뇌파라고 그래요. 뇌파를 보고, 아하, 예,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 심전도도 찍어보고, 아, 심장이 좀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는 뭐가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체 전류가 좋은 전류냐, 나쁜 전류냐.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뭐가 변하게? 뇌파가 변합니다.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리고 심전도가 나빠져요.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육체에는 물질적인 전기 제품이지만, 우리 그 전기 제품의 상태는 건강한 상태냐, 건강하지 않은 상태냐는 우리 몸을 흐르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생체 전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생체 전류를 좋은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요. 그래서 그 좋은 전류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 알파파는 보면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잡념에 시달린다, 그렇죠? 생각이 막,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골치 아프고 이것도 짜증나고 이것도 신경질 나고 그러면요, 이 알파파에다가 잡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켜져 있던 유전자도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어떤 생각이라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걸 생각하고, 선한 걸 생각하고, 그렇죠. 진실된 것을 생각하고. 왜? 그것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류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잡소리 들리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예. 그러나,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경치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야, 참 이쁘다.
그래서 향기 다 마찬가지. 향기가 있냐면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도 있고, 썩은 냄새가 탁 나면 어떻게 돼? 즉시 여러분의 생체 전류가 이 나쁜 파, 나쁜 파를 베타파라고 합니다. 베타파로 쓱 바뀌어버려. 그러면 여러분의 켜졌던 유전자들도 어떻게 팍팍 꺼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술 대신에, 이런, 대신에 뭐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하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알파파가 되면.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오고 스파크 생기가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 이런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긴다 하면 이게 해로워요. 해로. 되게 여러분 석탄을 떼면 그 연기가 우리 건강에 좋아요, 해로워요. 해롭죠.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림으로는 이 활성산소를 세포 바깥, 세포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세포 안에서 생산이 돼. 그래서 이제 세포 안에서 이 활성산소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그걸 보여주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생산돼 가지고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킵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줄어들어? 그러면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고 동시에 뭐예요? 피곤한 사람이 돼. 기운 없는 사람이 돼. 예. 자, 또 이 활성산소가 뭘 하냐면 이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막을 파괴해요.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 자체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이 되면 빨리빨리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감소하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것은 무슨 뭐가 촉진된다는 말이에요. 노화가 촉진돼.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될수록 빨리빨리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또 어디를 파괴하냐면, 이게 뭐예요? 염색체죠. 그렇죠. 유전자를 파괴해. 그래서 유전자를 파괴시키고 손상시켜서 유전자를 꺼지게 만들고 또 어떻게 유전자를 변질시켜. 그래서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의 생산이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뭐, 암이나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모든 질병의 원흉이야.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세포 안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이제 스파크를 줘서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한 결과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길 거라는 것을 그 창조한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알죠. 알면 조처를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조처를 해놨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 각 세포 안에 여러분 자 SOD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는 SOD defense라고 써놨습니다. defense라는 말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해주는 물질인데 그 물질 이름이 SOD야. 자, 그러면 이 SOD를 우리 말로는 뭐라 부르냐면 여기 보시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세포막을 공격해서 파괴시켜요. 이 파괴시킨 또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고 유전자도 손상시켜 파괴시키는 이런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산화작용. 그래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산화시키고 세포막을 산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서 여러 가지 노화현상을 일으키고 질병도 일으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가 이런 역할, 해로운 질병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산물로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라면은 알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놨다? SOD. 이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요.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창조주는 이미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면 저렇게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생산이 돼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고 죽일 수 있고 노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산화 방지 물질을 어떻게 생산하도록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SOD 산화 방지 물질이 생산이 잘 되면 건강한 사람이고 저 SOD가 생산이 잘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병들고 빨리 늙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저 SOD가 생산이 충분히 안 되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네.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SOD라는 물질이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하는 거예요. 저 SOD가 충분히 생산이 돼야만 우리 유전자들이 활성산소의 파괴작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 있어. 그러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만들어 준비해놨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SOD가 생산되도록 유전자를 다 공평하게 준비해놨다고. 문제는 이 SOD 유전자가 잘 켜지느냐, 켜지지 않느냐가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면 SOD 유전자가 잘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켜져요? 생기를 받아야지. 그래서 생기를 선택하지 않고, 즉 진, 선, 미를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쪽을 선택했다. 그렇죠? 미워하고 분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면 SOD 유전자 꺼져버려, 안 켜져. 그런 사람 빨리 늙어, 안 늙어? 빨리 늙어. 그래서 우리말에 우리 조상님들이 SOD고 유전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 일소, 일소. 한번 웃으면 유전자 켜져서 한번 젊어지고. 기똥찬 거요! 그 다음에 일로 한번 화내면 뭐예요? 한번 노, 늙는다. 정확한 말이야. 그대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자꾸 내가 암에 걸린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뭐 맨날 원망하고, 예, 네. 맨날 뭐, 그래서 상대방을 죄책감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수록 누구 손해야? 내 손해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자. 지금부터라도 뭐요? 긍정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되면 SOD가 생산이 잘 되지. 아시겠죠? 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우리 몸의 구조를 쭉 공부를 해보면, 그 놀라운 그 무슨 원칙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랑의 원칙. 그렇죠? 사랑하면 건강하도록 되겠고, 화내고 미워할수록 뭐예요? 내가 내 유전자를 끈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뭐대로 되는 거예요? 선택, 선택. 그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뉴 스타트 생활을 하시면서 앞으로 항상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류를 무슨 파로 유지한다? 알파파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가장, 정말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부지런히 듣는 분들이에요. 한번 들었어. 알아, 이제. 알기는 뭘 알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 듣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설명하다가 맥히면 또 듣고, 그러다 하면 확실히 알게 돼. 그렇게 될 때 힘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기라는 힘을 받아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일상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암세포가 한꺼번에 많이 생기느냐 조금밖에 안 생기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겠습니까? SOD에 달려 있지.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그렇죠? 암세포가 생겨도 몇 개 안 생길 거고. SOD가 많이 생기는 사람은 충분히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뭐예요? 많이 생산되고. 그게 딸려서. 그럼 SOD가 적게 생산되는 사람과 많이 생산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결국? 생기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결국 생기라다. 아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환자가 돼가지고 맨날 마누라한테 신경질만 내고, 그러면 안 나요. 네.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맨날 화만 내고 잔소리만 때려하고 이래서 유전자가 다 꺼진 것 같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알았게. 예.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원망하고 신경질 내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사랑을 가지게 되면, 예, 네, 사랑을 가지게 되면, SOD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파파가 되고. 박수!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사망을 선택할 것. 내 선택이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예, 죽을 마음. 그래서, 기가 막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 살아나면, 뭐라 그래요? 기똥차다. 그게 막,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뭐라 그래요? 기똥차게 아름답네. 그렇죠? 날씨도 기똥차게 좋네. 기가 막 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비가 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투병 생활의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박사님 강의가 기똥차다. 예? 네? 한 마디 한 마디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옳은 말이다. 자, 내가 한번 열심히 어떻게 이것을 신뢰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 마음도 즐거워지면서 병도 낫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내 마음이 항상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병 날 수는 없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속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은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매일매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SOD가 많이 생기면 암세포가 조금밖에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거야. 금방금방 죽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도 기가 막혀 죽겠고 오늘 밤에도 기가 막혀 죽겠고 내일 아침에도 기가 막혀 죽겠고 점심때도 기가 막혀 죽겠고 그게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석 달을 가고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SOD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지죠. 그래서 암세포가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치유력,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생명, 생기라는 생명 에너지를 받으면서 항상 SOD 유전자를 키우면서 사는 생활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하면 나을 수, 치유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맨날 암 걸리면서 암 나으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맨날
암 걸렸다가 암 났다가 걸렸다가 났다가 걸렸다가 났다가 맨날 자연 치유를 하고 사는데 이게 이제 기가 막힐 일이 계속 쌓이고 알파파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언제 알파파가 됐던가 가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그래서 암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결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노래 부르고 웃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자기 생활 환경을 바꿔주고 내 내면의 환경도 바꿔주면 암은 자연히 그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회복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낫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꼭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를 뭐예요? 바랍니다. 아시겠죠?